인천공항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 덴버로 갑니다. 옛날부터 진짜 하고 싶었던 투어 중에 미국에서 토네이도를 쫓아다니면서 관찰하는 투어가 있었는데, 미국 투어들 특징이 아마 6개월, 7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지 할 수가 있고, 거의 내년도 투어가 그 전년도에 꽉 찹니다. 그래서 투어를 몇 번을 가려고 했는데 계속 실패를 하다가 제가 작년에 딱 한 자리 남은 거 기가 막히게 발견을 해가지고 콜로라도 덴버에서 출발하는 토네이도 투어를 예약을 했고, 비용은 300만원 조금 넘게 낸 것 같고요. 어떤 걸 하는지는 가봐야 합니다. 완전 처음 겪는 그런 형태의 투어이기 때문에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공항부터 벌써 이런 게 있네요. 토네이도 쉘터. Even Colorado is much better. Uh-huh. But other seats, enjoy your time, yeah? Thank you. Good night. Yeah. 아, 죽겠다. 한국에서 17시간 걸려서 왔네요. 비행기 시간만. 그 덴버까지 직항이 없어가지고. 본격적인 투어는 이제 내일 시작합니다. 차를 타고 어디 다른 주로 이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푹 쉬고 내일부터 시작해보는 걸로. 전에 여행했을 때 콜로라도 와봤는데, 와, 그때도 날씨가 기가 막혔는데 구름 하나도 없어. 미국이 땅이 크기는 하지만 근데 여기가 폭풍이 올 것 같진 않은데. 자, 이 호텔이 오늘의 집합 장소입니다. Are you Jaehan? Yes, Jaehan Park. Chris. Yeah.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Yeah. Hello, good morning. Good morning, how are you? This is Jaehan. Hello, Jaehan. Yes. I'm boarding you back, thank you. So, I plan on just doing a quick briefing out here. Yeah. And we're going to hit the road and get to eastern Nebraska. Sounds good. So, we'll... 이거 태워가나 보다. TBD 있어. 네, 폭풍을 쫓는 차 치고 그렇게 막 튼튼해 보이진 않는데? 저 안테나 이런 거 말고는... Yeah, Korea. Yeah, from Korea. Korea. Ye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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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a long ways off. We got to get there. So, let's just make it short and hit the road. I can show you some stuff in the van. 오늘 볼 수 있는 확률이... 5%라네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이나 이거를 하는 것 같은. 못 볼 확률도 있겠다. 이번 데까지 와서. 그거는 또 운명이 맡기는 걸로. 브리핑은 엄청 짧고 바로 출발하네요. 거의 뭐 빠른 대전. 인공위성으로 저렇게 되게 체크를 안 하고. Why don't I drive for you for a few hours? Sure. 이거는 뭐 시작하자마자 그냥 냅다 달려버리네. 엄청나네요. 지금 단 한 시간 달렸네. 콜라 종류 바로 씨. 치아리. 빠른데? 이쪽으로 엄청 빨리 오고 있어.
생각보다 이거를 구경하러 온 사람이 많다는 걸 봤어요. 그 오면서 그 일본에서 그 철딱들이 기차 찍듯이 폭풍이 몰려가지고 또 바로 비오기 시작했어. 거의 8시간 차를 타네요. 네. 기름 먹는 하마야 진짜. 10 minutes. 야, 아까부터는 많이 멀어졌는데. 너무 힘들다. 차 타고 계속 이동하니까. 와 씨. 어우. 온다 온다. 바라본다. 와 씨. 와 갑자기 추워. 와 씨. 세기말이다 세기말. 오 저. 아 생기다가 많네. 아 이렇게 생기는가 토네이도가. 아 원리를 알았다. 이렇게 폭풍이 있는 와중에 토네이도가 거기서 생기는구나. 근데 지금 방금 생길라 말했더라고. 너무 빨리 온다 폭풍이. 구름이 순식간이네. 와 아까 저 구름 저기 있었는데 분명히. 한국에 오는 폭풍이랑 좀 다른데. 평생 본 번개보다 오늘 본 더 많은 것 같아. 오늘 첫날이었는데 해보니까 이게 제 예상이랑 좀 다른 게 많네요. 저같이 그냥 어중이 떠중이 여행자들이 하는 투어가 아니고 진짜 토네이도에 미친 사람들이 하는 그런 투어인데 이게 막 저는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폭풍을 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우와! 막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진만 찍으니까 더 무서워. 정말 아무도 얘기도 안 하고 계속 사진만 계속 그냥. 그리고 정말 폭풍의 그 경계선에 가가지고 좀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차를 좀 오래 탔고 아침 8시에 시작했는데 지금 밤 10시니까 이따 좀 쉬자. 드디어 어제 못한 브리핑을. So I turned astrophotographer and had a big telescope. Me? Yeah, I'm from Korea and it is like feel like a English class. So Yeah, first time visit Denver and here everywhere. Thank you. 아, 이 정도 깊구만. 뭐야 저거 씨. Avoid standing near tall objects like utility poles, tall. To avoid being hit by a tornado, stay away from them. In other words, if I have the camera on a wireframe mount. We're down here in southwest Iowa, and we have a slight risk from Wisconsin through southern Minnesota. 토네이도는 못 볼 것 같은. Do you think do you have any chance to see the tornado this trip? I don't know. Not easy, right? 저기 토네이도. 아쉽구만. 하지만 풍경 멋있다. 나 진짜 너무 하는 거 없이 너무 피곤해. 오늘도 11시에 나와서 지금 11시 12시간. 와 진짜. 아 뒤질 것 같다. 돌아다니면서 평생 올 일 없는 미국 도시 구경을 원없이 하네 아주. Yeah, so it's away from any real. 지금은 요 이름 모를 마을에서 네. 조금만 지나면 폭풍이 온다고 바로 앞에 이렇게 좀 데이터를 수집하는 차가 와 있네요. 구글에서 그 스탠드뷰 하듯이 오! 다 시기 보네요. 저거 큰형인가 보다. 그 차에서 보던 지도에 나온 그 정보들이 이렇게 요 회사인지 노아 내셔널 아 내셔널 여기 정부 차인가 보네. 차가 각종 각지에 퍼져가지고 데이터를 수집을 하나 봐요. 오늘은 진짜 보겠는데? 바람이 엄청 많아. 진짜 크긴 한데 아우 와 근데 너무 따가워. 뭔가 보이겠어.
옆으로 올라간다. CJ's in that rain back there. 오늘은 미국 전역에 폭풍이 없어가지고 호텔에 들어가서 일찍 잔다고 합니다. 6일차 6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금 콜로라도에 와있고 이제 오늘이랑 내일만 하면은 끝이에요. 이게 제 예상과 다르게 토네이도를 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여기 막 5번째 6번째 이 투어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도 토네이도는 뭐 한 번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기예보를 확인했었는데 토네이도 확률이 거의 뭐 고정적으로 5%, 어제는 심지어 아예 그냥 2%였고 풍이 엄청 크게 생겨도 토네이도는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서 조금 지금 불안하고 이틀 남았는데 과연 볼 수 있을까. 뭐 토네이도를 못 보고 들어가도 제가 전에 봤던 뭐 번개나 폭풍 이런 것들이 멋있긴 해서 투어는 안 하겠지만, 제가 한국에서 예약할 때 상상했던 그런 그림과는 투어가 좀 달라서 그게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제가 원래 상상했던 거는 폭풍 추격하면은 그 막 바람 부는 데 들어가서 육중한 장갑차 이런 거를 타고 막 그 바람을 좀 느끼는, 막 정신없고 굉장히 익스트림한 그런 투어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물론 당연히 이제 안전상의 문제로 유의를 하긴 해야겠지만은 비 안 맞는 그런 거리에서 멀리서 이렇게 약간 사진만 좀 찍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정적인 투어예요. 근데 그거를 어쨌든 미국이나 나라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에서 주 이동하는 것만 해도 최소 뭐 4시간 5시간 걸려가지고 그 정도의 시간을 들여야지 폭풍을 좀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행을 하는 것 같고, 정적인 게 사실 제 적성과는 제일 맞지 않네요. 그리고 이 주변에 뭐 콜로라도, 네브라스카, 텍사스 북부 이쪽이 뭐가 없어요. 그냥 쫙 들판이고 산도 없고 다 밀밭 아니면 소농장, 아무튼 많은 시간을 그냥 길바닥에 이렇게 뿌리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투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모로 고민을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반대로 또 조용히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굉장히 좋은 투어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 근데 또 같이 계신 분들이 워낙에 또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지루해하는 티를 못 내겠어. 그래서 아무튼 오늘 내일 딱 두 번의 기회가 남았는데 토네이도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발. Good morning. Nebraska Panhandle and yeah, there's a slight risk, 2% tornado. Yep. Yep. 2%. 너무 낮다. 거의 기적을 바라야 되는. 저 위에 우와. Where? 오버 there. Oh, yeah. 와. 생겼다가 저 위로 빨려 들어와서 지금 안 보이는데, 이게 꼭 소용돌이가 없어도 위에서는 계속 돌고 있어. 저렇게 구름이
소원 풀었다. 못 보라 했는데 와. 탈수하겠다. Yep. You are so lucky. Yes. Finally. I was here last year. We saw four in the same area. Four. Same time. Four time. Four tornadoes. Tornadoes. Wow. Quite distant. That was nice, you know. Yes, beautiful. Good distance away. 다섯 시까지 80 마일 바람 분다고. 대거시. 와 진짜 많다. 이게 미국에서 다큐멘터리 한번 나오고 나서 인기가 많아졌나 봐. 근데 이건 진짜 돈 많고 시간 많고 여유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부자 취미가 아닐까. 그럼 나이대가 좀 중년 이상이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와 수압이 우와. 아, 저 위에 호수, 아, 댐이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무식하게 생긴 댐은 처음 봤다. 해가 왜 이렇게 많아? 와, 징그러. 아니, 벌집도 아니고, 이런 광경은 처음 보네. 여기 뭔가 습해가지고 벌레가 많이 사나 보다. 우와, 씨. 그래도 요 스톰 투어가 좋은 게 폭풍 보려고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 평소에는 별로 갈 일이 없는 미국이 여기저기를 다 들쑤시고 다니는 거는 그건 좋네요. Further east off the Cheyenne Ridge in that. Alright, maybe 10, 15 minutes too. 아, 이번 여행 마지막 폭풍이구만. 겁나 크다 이번 거. 어우 추워. 우와! 진짜 비비탈 쏘는 것 같아. 안 들려, 안 들려. This white wing is the gray. A gray. 마지막 저녁이구만. Oh, thank you. Is there a tornado in Canada also? Oh, yeah, they were staying in there. We had one today. Then why don't you chasing in Canada? Because it's much better here. Yeah. Yeah, much more predictable. From all over the world. They come from Australia, New Zealand. Israel. Anybody that wants to see storms comes to this. I never expect that so many people, they chasing the storm. Oh, yeah. And that was nothing compared to in May. It's madness. Like storm Costco. Exactly, yeah. It's like going to Costco on Saturday. That's why one of the reasons I prefer to come in June. There's fewer chasers. It's a little further north. So locals, they don't care, right? Because sometimes tourists make traffic jam. Or... We talked to one person. And he said he likes the storm chasers because when we see a tornado, it's often a lot sooner than the news on the chaser net. And a lot of people, a lot of locals, will be subscribed to this, right? And you'll see the little symbols show up like that one. What is this, the red dot? The red dots are chasers. Yeah, so this is where we are right now. This is me, or that's Chris. So they share the information. Yeah. Oh. Yeah. Yeah. Is this now? Yeah, right now. That's not nothing. Just me. That's nothing. This is all the United States. Yeah. Yeah. All of people they chase the storm. No. There are just people who subscribe to this. So not all of them are out actively chasing. Ah. When I go home, my dot is out here all by itself. Ah. The work on that. Great traveling with you. Yeah, me too. 이게 안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네. 어우, 일주일 길다. Han, it's been a pleasure. Yeah. Hope you had a great time. Okay. Hope was happy. Yeah. Thank you. Bye bye. 나 진짜 일주일 이렇게 길 줄은 상상 못했어. 그 엄청 막 박진감 있고 와 막 익스트림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무래도 토네이도랑 폭풍이 진짜 실제로 위험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가까이 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넓은 땅덩어리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폭풍 하나를 찾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사실도 너무 놀랐고, 아무튼 저한테는 새로운 문화 충격이었고, 그리고 많이 힘들었고, 중간중간에 좀 직연 그런 시간도 많았지만은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게 후회는 안 한다. 두 번은 못할 것 같네요. 진짜 미국 너무 크다. 땅덩어리 정말. 폭풍 추격자 투어는 여기까지 끝.